다리오 왕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발탁이 되느냐 하면 다니엘이 발탁이 됩니다. 그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것이죠. 지금 이곳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저 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늘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옆에 있었던 고관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살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도무지 버릴 수 없던 그의 습관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그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트집으로 잡으려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하나 꾸미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것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일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하는 왕의 태도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니엘은 누구의 칙령을 어긴 게된 것입니까? 왕의 칙령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어떻게든 그 다니엘을 자기가 규칙을 세워놓고도 그 규칙을 깨서라도 다니엘을 지켜내고 싶어 하는 왕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지켜내고 싶었던 이유가 질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때문일까? 다니엘의 실력 때문일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고민을 우리에게 하게 하느냐 하면 오늘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에 바른 순서와 바른 시각과 바른 선택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균형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진 내가 세상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 실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저희들과 가까워질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우리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방법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은 저런 사람이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이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소일 수도 있고 친절함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저는 통칭해서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우리가 가진 실력 때문에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그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